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각 나라별 화장실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체코. 큰 공중화장실이나 레스토랑의 화장실에는 청소부들이 직접 계산대 앞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 스웨덴. 모든 공중화장실에 동전을 투입하고 백화점 등에도 자판기 형식의 동전 투입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멕시코. 수압이 너무 약해 화장지를 넣고 물을 내리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인도. 나라 53%의 화장실 자체가 없고 사전에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페인. 변기 옆에 비데가 있고 이걸 모르는 관광객들은 비데로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집트. 공중 화장실은 무료지만 화장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호주. 호주는 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더운 12월부터 2월에 수분 섭취를 위해 배수관으로 출몰됩니다. 여덟 번째, 태국. 범건이라고 불리는 물 호스를 화장지 대신 사용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아, 우리나라 화장실이 좋은 거구나를 또 느낍니다. 예전에 파리 갔을 때 네. 어디 공원을 갔는데 다 돈을 주고 갔었거든요. 그때 느꼈죠. 한국 화장실이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편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모르고 만약에 갔으면은 그렇죠. 막 급한데 막 너무 오늘은 세계 각 나라별 화장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신기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